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멍이홍입니다. 테마리딩 1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거 낙엽 보시고. 자, much has been writt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썼죠. 그래서 PP로 써야 돼요. 그래서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왔다? 비동사 PP 해왔다. 뭐 해왔다가 아니고 해석 어떻게 해야 되겠죠? 되어져 왔다의 수동 해석이에요. 자, much는 당연히 여기서 much thing으로 봐주면 돼요. 그냥 해석상. 자, 많은 것들이 셀수 없다고 봐요. has been 단수예요. 자, has been written. 적혀왔다. 자, about the importance가 이게 주어겠죠. 중요성. 자, 중요성에 대해서. of maintaining balance. 자, maintaining은 유지. 그러면 밸런스는 당연히 균형. 자, 균형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것이 써왔어. in our lives. 우리의 삶들에. 자, while not downplaying the importance of hard work and succeeding in your chosen field까지 끊기네요. 자, while ing 구조죠. 근데 while ing는 not이 중간에 삽입됐다고 봐줘야 돼요. downplaying은 무시하다. 그래서 쉽게 살면 무시하다고 여기서는 경시하다. 자, 경시하다는 말은 중요치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not이 들어갔으니까 중요치 하면 무시하지 않는 거, 않으면서 하면서의 뜻이니까. 자, 중요성인데 hard work.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하는,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그리고 succeeding, 성공. 자, 너의 chosen은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과거분사로 뒤에 나오는 career field, 직업 분야까지. 묶어갖고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열심히 일하는 거랑 너의 선택되어진 직업 분야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뭐 경시하진 않으면서, 자, old proverb가 주어져. old proverb은 오래된 속담. 오래된 속담인데 about all work and no play. 자, 그래서 모두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이라는 여기서 뒤에가 빠졌어요. 그래서 써놨는데, 자,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일만 하고 놀지 않는 것이 만드는데 Jack을 Jack은 여기서 뭐 철수야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개똥아, 개똥이를 dull, 무디 나이로 만들었다. 뭐야? 사회적 병신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 오래된 속담인데 이 속담은 is one. 자, one이 받아주는 건 뭐냐면 부정대명사가 proverb죠. 받아주고 있어요. 자, 속담인데 대생략이죠. 자, 어떤 속담이냐면 we should all pay attention to. 자, 동사 원형. 자, pay attention to. 관심을 지불해야 되는. 관심을 지불해야 되는 좀 이상하네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야만 하는 속담이다.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오래된 속담에 동의한단 말이죠. 여기가 주제예요. 자, whenever, 언제든지 someone places more emphasis on one aspect of their lives at the expense of other aspects까지 묶였네요. 자, whenever에서 복각관계 부사죠. 할 때마다. 할 때마다인데 요거를 지우고 뒤에 거를 묶어서 할 때마다가 해석이 맞죠. 자, 누군가가 자, place emphasis예요. 그러면은 강조를 두다. 자, 강조를 둘 때마다 뭘 강조죠? 그러면 더 많은 강조를 할 때마다 on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 about, 대하여의 뜻이에요. 자, 하나의 aspect는 측면. 하나의 측면에 대해서 of their lives, 그들의 삶에. 그러면 그들의 삶에 하나의 측면만 강조할 때 자, at the expense에서 이거는 비용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대가. 자, 대가로서 배가 아니고 대가 혹은 희생 이런 정도의 해석이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가로서 다른 측면들의 다른 측면을 희생하면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difficulties 어려움들이 can arise 일어난다. 어려움 둘이가 아니고 들이죠. 인공지능의 한계죠. 어려움들이 제한 동사 원형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자, an individual 개인이죠. 자, dedicated 과거분사요. 자, to his professional life career까지. 자, dedicated는 PP로 무슨 뜻이냐면은 헌신되어진. 어이 왜 이래요? 몰두되어진. 이것도 알아듣네요. 자, 개인인데 몰두되어진 PP예요. to 어디에? 그 전문적인 삶의 career 아까도 나왔죠. 경력에 분야에 한 실제 주어는 개인은 can be. 자, 비동사 꼭 해석하세요. be 될 수가 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 자, remarkable은 놀라운. 자, 놀라워질 수가 있어. at 어디에? 일에 직장에서. 자, due to 뒤에 구 나오죠. 못돼. 그래서 due to는 때문에. 자, 뭐 때문에? 그의 single mindedness.
자, 싱글마인드에서도 의역해야 되는데 하나의 전념한 마음, 하나의 전념한 마음 때문에 자, 에 전치사 뒤에 또 ing 명사 들어갔죠. 뭐를? 저 achieving 성취하는. 자, 그래서 career object로 묶어서 직업의 목표들에 집중하는 목표 노래 둘에 자 하나의 전념하는 마음 때문에 놀라워질 수는 있어. 뭐 뭘 또 하는 이 또라이들은. 자, but 또 여기가 이 사람 또 주장하는 거죠. 자, behind 뒤에죠. The appearance of success. appearance는 나타나다. 그럼 성공이 나타난 뒷면에는 그 속까지 들여다보면 he suffers. suffers는 뭐예요? 그래서 고통받는다. 아, 고통받는다 뜻이요. 빨리 정리 좀 하고 뒤에 보겠습니다. 자, 고통받는데 자, poor health, 나쁜 건강. 자, 그다음 여기서 잘 잡아야 되는데 나쁜 건강에서 나쁜이 계속 걸리네요. 나쁜 건강과 자, relationship은 with his spouse and children. 아, 뒤에 안 걸었네요. 뒤에 또 나쁜 게 나오네요. 자, 나쁜 건강을 고통받고 관계인데 그의 spouse는 배우자. 자, 배우자와 아이들은 are strained. 원래 strained는 긴장되는데 그럼 뭐야? 배우자와 아이들 사이에 이 사람이 긴장을 갖는단 말은 관계가 긴장된다. 긴장이 있다. 좋지 않다란 말이에요. depressed나 혹은 텐션이 많다. 자, 그 다음 그는 직장에서 성공한 남자라고 해야 되겠죠. 정말로 has no friend. 친구가 없는데 자, to speak her. 형용사법이죠. 자, speak of까지 같이 붙여요.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outside work. 직장 외부의 일에 대해서. 자, that is why 뒤에는 항상 결과가 들어가죠. 그래서 결과. 결과. 아유 잘 된다. 자, 결과인데 왜 우리가 should have 가져야 되는 이유이다. hobby 취미. 자, 취미는 can be, can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자, beneficial 비동사 뒤에 또 형용사예요. beneficial 이익이 된다. 자, 이익이 되는 in restoring은 복구 시키는데 자, 다시 가져오다 restore이죠. 자, 균형을 그리고 첫 번째 harmony 조화를 균형 조화 조화. 자, 자, then maybe 이러한 조화란 것은 maybe 될 것인데 자, missing 자, 하면 아마도 놓쳐진다. 자, 놓쳐진다 노가 쳐진다 놓쳐진다 자, from our lives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게 아마도 우리가 놓쳐왔던 알지 못하게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restoring 회복시켜줄 수가 있다. 자, 뭐 잘 보면 좋은 말 같지만 잘못 보면 큰일 나요 이거. 또 취미에만 빠져서 마누라랑 새끼 버리고 맨날 뭐 딴짓거리 하는 남자들 있죠. 이거 뭐 낚시 간다든가 볼링 치러 간다든가 이것도 적당히 해야지 균형을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알파고가 말해주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리가 아직 덜 됐네요. 제가 잠시만 알파고한테 시켜보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취미 생활의 중요성. 자, 요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마 리딩 1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